근데 그게 애들이 다른 애들의 장점을 볼수 있게 애들이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지금 선생님이 그것들을 애들한테 뭔가 인지시키시려고 지금 예상하시고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신 거잖아요. 이거는 제가 볼때 교사가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게 애정 있고 이러지 않으면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애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? 그러니까 파악을 그 최소 한 가지는 최상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미 아이들 특성을 파악 파악하고 어느 만큼 계신다는 거.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걸 생활기록부에 적어줘요. 뭐 동료 평가 결과 우리 반에서 가장 뭐뭐 한 학생이라고 그게 인성이지 뭐 인성 평가가 다른 게뭐 있어? 그럼 그 그대로 적어줘요. 그러니까 애들 진지하지. 뭔가 선택을 할때 진지하고. 그 훈육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뒤치다 거리. 애들이 사고 치면 뒤치. 그게 훈육이 아니야. 그거보다는 저는 이걸 좀 공격적 훈육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적극적 훈육, 적극적 훈육. 그러니까 예방 중심의 그렇게. 애들 한명한명 개개인의 장점들을 교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그 정말 애정을 가지고 늘 관찰도 하시고 그러실 예, 것 근데 같아요. 저는 이게 무슨 내가 훌륭하고 이래서 한게 아니고 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교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학급 운영을 할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실은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히어로가 되려고 그렇죠.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왜 바쁜 3월 둘째 주에 그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1시간을 어렵게 내서 그거 하고 문화상품권을 애들한테 하고 왜 하냐 그러고 나니까 사안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. 그러니까 100건이었으면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30건으로 한70% 정도가 사라져.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할 이유가 없는 거야. 투자 대비해서 최고의 효과가 있으니까.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것이 진짜 훈육 아니냐는 거죠. 그러니까 뒤치다 거리 생활지도 말고. 그러면 내 영혼도 편안하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날로 먹는 생활지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그런 걸 애들하고 코드가 맞춰버리면 소리 지를 1년 동안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예요.